네, 이번 패널 토크는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박대희 센터장님께서 모더레이터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박대희입니다. 먼저 대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오늘 이제 이 서밋은 대전 편을 하고 있지만 대전 얘기를 하러 온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첫 섹션에 우리 대전의 주요 인사이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모시고 또 강연을 듣고 또 제가 패널로 참여하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대전은 이미 카이스트 또 세계적인 공과대학이 있고 대덕연구단지에는 29개 국책연구소가 있고 이런 자원들이 많이 있다 보니 딥테크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그래서 잘 될 것이다 라고 오해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렇지 않고 이 안에서도 어려움이 계속 있었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던 그 혁신가들의 모습에 혁신가들의 의견을 듣고 또 심도 있는 대전의 이야기를 한번 나누고자 하는 그런 자리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또한 저희들의 얘기를 통해서 타 지역에서도 또 다른 방식의 접근 방식이 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 세 분의 패널들 다시 한번 또 인사 한번 드릴게요. 도룡 벤처 포럼을 10년간 이끌어오신 김채강 회장님이십니다. 네. 유성구의 어흥동 궁동을 또 변화시키고 있는 문창현 부구청장. 네. 10년 동안 끊임없이 전 글로벌 우주 산업을 육성 대한민국의 0.1%로 대전을 만들고 또 컨택을 만드셔서 상장까지 하신 우리 이성희 대표님이십니다. 네. 저희가 대전을 작년에 우리가 어떤 브랜드를 슬로건을 갖고 있었냐면요. 개척자의 도시라는 슬로건을 가졌었어요. 왜 개척자의 도시냐라고 한다면 한번 여기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대전 얘기를 굉장히 하셨죠. 혹시 세 분은 출신이 어느 지역 출신이십니까? 김창호 씨. 저는 대구 출신입니다. 대구 출신. 부산님 어디십니까? 저는 구미 출신입니다. 네. 이성희 대표님 어디 출신이십니까? 네, 저는 부산입니다. 네, 놀랍지 않습니까? 작년에 저희 센터에서 청년들을 모아놓고 100명을 모아놓고 강연을 해놨는데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왔는데 전에 계시던 이소봉 부시장님이 뜬금없는 질문을 하셨어요. 여기에 서울에서 오신 분 손도 한번 들어보세요. 경기도에서 출신이 경기도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첫 번째 질문이 대전분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안 되는 거예요. 100명이 모였는데 그래서 한 분씩 물어보니까 다 지역분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역사를 되짚어 보니 대전은 원주민이 50명밖에 되지 않았던 일제시대에 새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계획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중도라는 말이 이루어질 정도로 이 모든 교통의 중심이 되도록 만들어진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자세히 보시면 외부인들이 이렇게 오셔서 대전을 사랑하시고 대전을 아끼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통 질문으로 제가 먼저 한번 드리겠는데요. 우리 김채강 부회장님도 문창현 부처장님 이성희 대표님 이성희 대표님 아까 발표하시면서 살짝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왜 대전에서 도룡 벤처 포럼을 시작하시게 되셨을까요? 제가요? 네, 먼저 한번 그냥 하다 보면 그래 됐어요. 그 당시에 제가 그 벤처 저거 창업 정책 담당 사무관이었어요. 근데 뭐 그때 이민호 교수님 살아 계실 때 야, 그 대전에 그거 잘 될 때도 한번 해봐. 그래갖고 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안 되면 도와줄게. 일단 해봐. 그래 그냥 대충 했어요. 그러다 그냥 이래 됐어요. 그냥. 네, 그냥 오셨답니다. 네, 우리 부구청장님은 어떻게 또 대전에 오시게 되고 대전에서 이런 과학산업 기술 이런 생태계를 관심 갖게 되셨나요? 예. 저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기 충남대학교 출신이고 1986년부터 와서 한 40년 가까이 돼가네요. 대전시에서 공무원을 시작했고 사실 제가 처음 맡은 보직은 청소행정과의 재활용 담당 사무관이었습니다. 예. 근데 그것만 가지고 공직생활을 하기에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기부 파견을 갔었고요. 과기부 파견을 가서 그때 대덕연구단지 연구개발특구로 바뀌었을 때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 대전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많은데 이 자원을 국가적 관점에서 봤을 때 잘 활용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려와서 이제 뭐
뭐 R&D 담당 사무관, 뭐 산업정책 과장 이런 부분들 쭉 하면서 이 글로벌 트렌드도 바뀌고 모든 것들이 바뀌는 차원에서 서울만이 아니라 대전에서 국가를 위해서 해줘야 될 게 있겠다. 지금은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대전을 저 나름대로 포지셔닝하는 것은 약간 대전은 엄친아 도시고요. 그리고 대전은 약간 저평가 우량주 도시입니다. 예, 저평가 우량주라는 것은 미래 가치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만들어갈 건가 하는 것은 아까 그 장표에 있는 것처럼 뭐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나 OS가 들어가면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발전할 수 있고 그거는 국가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뭐 그런 부분들 혼자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계속 하고 있지만 아직 성공 사례는 만들어지지는 못한 것 같고요. 다만 예,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언제나 고민하고 계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성희 대표님 이제 아까 말씀하시면서 항우연에서 근무하시게 되면서 대전을 생활하시게 되고 떠나지 않고 계속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많은 스타트업이 뭐 대전 생태계에서도 딥테크 기업이 많이 있지만 어느 정도 되면 자본 조달이나 산업 문제 때문에 또는 시장 규모 문제 때문에 수도권으로 이전하게 되거든요. 근데 상장하시고 나서까지도 계속 대전에 계시게 된 뭐 계셔야 된다는 어떤 그런 가치관을 갖게 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 사실은 대전은 그 출연년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점이 있는 건 좀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좋은 인재들도 있고 제가 지금은 그 2주에 한 번 정도밖에 제가 대전을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APSR을 아시아 태평양 뭐 우주 기업 이제 APSR인데 APSR를 인수를 하고 나서는 제가 이제 가산 디지털 단지로 이제 출근하는데 예전에 이제 학교 다닐 때 그 지하철 타던 그게 다시 기억이 나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대전은 대전에 오면 마음이 엄청 편합니다. 근데 그 저는 지금의 제 관심사는 뭐냐면 어떻게 서울에 있는 애들을 대전으로 데리고 올 거냐가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희 급여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 일단 돈 때문에 사람을 뺏기지는 말자라는 게 제 첫 번째고요. 그리고 그 돈이라는 게 사실은 이래서 뭐 우리가 뭐 인건비가 1년에 의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50억이 든다. 그러면 그냥 1,500 벌면 되지 않냐.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아까도 그 인재 양성을 하기 위해서 뭐 과제 1억 주고 6천만 원 뭐 대한민국 투자 한번 생각하면 되지. 야 그리고 나 돈 더 벌어. 제가 이런 맨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듯이 그냥 어차피 저는 대전에서 그리고 출연전에서 이런 전체적인 그 에코시스템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대전이라는 곳에서 그냥 서울이 아니라 지방에서도 충분히 이런 기업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지방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누구 한 명이든 옛날에 손자병패 오자라는 분이 그런 말씀 하셨죠. 한 명의 길목을 막고 있으면 천 명의 적도 두렵지 않다. 하나의 좋은 기업이 중소기업이 어떤 지역에 하나가 있으면 하나의 대기업 절대 부럽지 않게 저는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걸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그냥 해요. 그냥 쪽팔리지 않게 좀 만들어 보자. 예,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아서 그냥 그래서 just keep going 예, 이런 그냥 그런 이런 워딩으로 그냥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표현을 이렇게 하시지만 사실 대전을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는 게 대전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대전에 있습니까? 라고 하면 굳이 서울이 꼭 더 좋다는 생각은 못 해서요 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슬로우 도시인 것 같기도 합니다. 과학도시라 해서 대전을 돌아보시면 그렇다고 사이언스 관련된 아이템이 막 깔려있진 않잖아요. 똑같은 도시 모양을 갖고 있지만 편안하고 또 이야기 소통이 잘 되는 도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많이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데요. 세 분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발제를 들어보셨겠지만 스스로 알아서 한다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사실 도령매주 포럼도 사실은 정부 지원 저희 센터에서도 협조 한번 부탁드렸더니 돈 절대 안 받는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네, 10년 동안 민간 자원 스스로 어느 국가기관의 지원도 받지 않고 포럼을 이어오셨는데요. 그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와 또 앞으로도 그걸 유지하신다면 왜 그래야 되는지 혹시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아까 이승희 대표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돈 받으면 간섭 받는다. 그게 핵심이죠. 그 제가 도령 포럼을 처음 시작했는 거는 핀란드의 그 알토 대학을 벤치마킹을 처음 했었어요. 2010년 정도 됐죠. 그때 한 15년 전인데 그때 그 학생들이 이야기를 했는 그거예요. 학교에 돈 받으면
교수들이 와서 이래라 저래라 저가 주인 노릇 달라 그런다. 여기도 예를 들어서 옛날 대전시에서도 그런 제안을 했었죠. 예를 들어 해봐달 뭐 그러면 아 대전시장이 오면 먼저 축식사 대접해야 되고 도움원 들어오면 바른 기회 줘야 되고 그네들이 주인이면 폴로에 앉은 사람이 주인이 안 되잖아요. 그래 아까 이승희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돈 받으면 간섭 받으니까네 안 받아도 충분한데 좀 내가 좀 불편하면 되는데 굳이 뭐 간섭까지 받 돈 받아가지고 뭐 간섭할까? 근데 처음에는 좀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장소 빌리는 것도 안 빌려주니까.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좀 지난 사람들 계시는 분들이 아 필요성을 인정하니까 점점 쉬워지더라고요. 뭐 그겁니다. 뭐 돈 안 받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간섭하기 싫다. 네. 앞에 패널 분들도 얘기했는데 공공기관에서 중앙 우리나라 생태계가 우리 이기대 센터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중앙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했던 모델은 맞는 것 같습니다. 시대가 지나면서 사실 이제 우리도 많이 생각이 바뀌었고요. 많은 경험이 쌓였습니다. 이 도시의 혁신 주체들도 많이 변화가 되었는데 사실 10년 전에 시작할 때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었던 타이밍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반면에 지금에 와서 10년을 유지하셨고 앞으로 10년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을 더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뜬금없는 질문 하나 드린다면 제가요 공문하면서 네. 간섭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잘 알았습니다. 네. 지금 최근 대전에 보면 포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하신 도령벤처 포럼뿐만 아니라 금방 유성구에서 하고는 어공 혁신 포럼도 있고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대전 혁신 포럼도 있고 저희 센터에서 하는 대전 창업 포럼도 있고 테크 포럼도 있고 또 우리 민간에서 투자사가 하고 있는 혁신 신약 살롱 같은 이런 포럼에서 한 제가 숫자로 대충 쳐봐도 한 16개에서 18개 사이 정도가 매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포럼이 많다는 게 부러움처럼 보이지만 지역의 작은 지역에서 서로 혁신 포럼을 계속하면서 사실 충돌하는 부분도 있어요. 뭐냐? 컨셉의 충돌, 이해의 충돌, 강사의 충돌 또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합니다. 또 오시는 분들이 또 중복되기도 하고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령벤처 포럼은 지금 이런 포럼이 많은 대전 생태계를 어떻게 보시고 또 그 안에서 도령벤처 포럼은 또 어떤 방향으로 계속 가실 생각이시죠? 근데 뭐 대답은 간단합니다. 저기에 우리나라 이런 생태계에 대한 개념이 없었을 때 서울에서 고벤처 포럼이 있었죠. 그죠? 그때는 서울에 고벤처 포럼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고벤처 포럼 용도 폐기입니다. 필력 없어졌어요. 왜냐? 서울이 창업하기 도시 자원도시 아홉 번째로 들어갔는데 그런 포럼이 뭐가 필요했어요? 구석구석마다 모든 포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대전도 그래야지. 나 어느 지나고 나면 뭐 이제 도령벤처 포럼 필요 없어. 이제 뭐 어디 가도 다 포럼하고 어디 가도 정보를 구할 수 있어. 그리고 어느 데 가도 다 사람 네트워크 할 수 있어. 그런 도시가 되면 아마 아까 30번째 안에 대전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저는 포럼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도령 포럼이 아 이제 더 이상 도령 포럼은 뭐 유니크하지 않아. 이런 소리 들을 때 대전은 아마 창업하기 좋은 도시가 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수 한번. 사실 이제 중앙정부 주도형으로 또는 지방정부 주도형으로 하다 보면 포럼이라는 게 강제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강제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민간 주도로 간다면 그런 고민이 필요 없습니다. 언젠가 포럼들이 서로 뭉쳐지고 그 안에서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 그 커뮤니티 안에서 공동체 의식이 생기고 또 함께 그 거버넌스를 또는 이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어갈 건지를 함께 고민하면서 다시 거대한 크리티컬 매스 단계를 넘어가는 단계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한번 더 접근해봤으면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에는 여태까지 그 말씀드린 그 연구단지나 카이스트 또는 창업 생태계의 주축이 되어왔던 게 유성구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사실 서구나 동구나 또는 다른 구에는 사실 이 정도까지 발전되지 못하고 있죠. 그 반면에 유성구에선 특별히 관심을 갖고 이 혁신적인 부분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전시의 관심도 굉장히 높고 또 지역의 대학이 함께 있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사실은 관심을 가질 수 없는 구조도 있고요. 광역 권의 기초 단체들은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도 단위에 있는 기초 지자체는 예산을 수고하고 받고 또 집행하면서 자율적인 예산 집행이 가능한 반면에 광역권에 있는 기초 지자체는 사실 세수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거의 없고
이제 광역시에서 돈을 받아서 집행하는 역할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쪼개서 이쪽 생태계에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고 계시는 건데요. 왜 특별히 우리 이성구에서는 그런 쪽에 더 관심을 갖고 지원 정책을 노력도 여러 가지 관점에 접근하고 계실까요? 사실은 유성구에 그걸 원하기 때문일 겁니다. 예. 근데 사실 지금 센터장님 말씀 주셨지만은 기초구로서의 유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그걸 원하지만 잘 모르세요. 예. 그 유성구가 인구가 이제 37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예산이 아주 그 이 초기 예산, 최초 예산으로 한 7,500억에서 8,000억이 좀 안 됩니다. 근데 가까운 그 충남도 금산군이 인구가 한 5만 명 뭐 채 안 되건 할 텐데 예산이 한 6천 몇백억, 7천억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도에서 시군이 하는 역할과 그 이 광역시에서 기초구가 하는 역할은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인구는 많지만 사실은 예산의 한 8, 90%가 현업 업무를 하는 예산으로 돼 있어서 사실 우리 뭐 과장님과 하고 이제 직원들도 왔지만은 그 일하는 방식이 그런 것들을 도시 내에서 어떻게 이제 현업 업무를 처리할까 하는 쪽에 예산이 많이 배정이 돼 있고 특히 복지 예산이 한 60% 이상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저 시민들이나 아니면 여기 있는 초기 스타트업들은 요구를 하지만 그거는 유성구 공무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성구의 일은 아닌 거예요. 근데 유성구가 아까 동구나 대덕구 이런 데는 사실 대전이 과학도시라고 하지만 거기 있는 주민들이 과연 과학도시라는 대전에 대해서 스스로 인식을 하고 있을까?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학도시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연구단지가 작년에 50주년이었는데 50년이 되고 카이스트가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엑스포를 93년도에 하고 했던 부분 때문에 남들이 그렇게 이제 인정해줘서 그렇게 했다 뿐이지 대전 시민들 중에서 여기 갑천 저희가 이제 이남이라고 얘기하는데 갑천 이남 쪽에 있는 분들은 그걸 잘 인식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연결해서 그걸 가져가는 부분들은 유성구가 뭐 대전 시민들 전체를 고민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거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성구에 50년 동안 와 있던 출연년들이 사실은 아까 뭐 저희 발제하신 분 중에서도 과연 그들이 무슨 역할을 했냐, 카이스트가 무슨 역할을 했냐라고 하지만 그거를 이제 그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러면 대전시는 우리한테 뭘 줬냐라고 얘기하면 사실 예, 중앙부처 공무원들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뭐 예산을 따로 갈 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대전은 이미 50년 동안 그 양적 성장, 그러니까 인프라와 관련돼서 양적 성장을 통해서 어느 정도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 모델을 다른 지역에서 따라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양적 성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질적 성장을 가져가야 되는데 양적 성장할 때 투입했던 정책의 통로나 정책의 방식과 질적 성장을 통해서 가져갈 때 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제가 사실은 전정환 센터장님 통해서 많은 이런저런 초기의 말씀을 듣고 했는데 또 다른 분이 그 또 다른 그런 그 혁신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부산 영도구에 있는 그 문화도시 센터장을 하고 있는 고윤정 센터장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문화도시 센터 초기에 문화부로부터 받아서 5년 동안 진행했을 때 가져갔던 컨셉하고 전정환 부대표님이 제주 창경에서 가져갔던 컨셉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문화부나 중개부로부터 초기에는 아주 저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 안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그렇게 싸워왔던 것들이 그 다음 단계로 가면서 중방, 후방으로 넘어가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전국 수위의 평가를 받게 됐고요. 특히 영도 문화도시센터의 고현정 센터장 같은 경우는 이제 5년이 마무리가 올해가 마무리인데요. 이걸 어떻게 그 다음 단계로 나갈까? 영도구청 아직까지 본인이 볼 때 여기 영도구청 관계자는 없으시죠? 볼 때 그 부분에 대한 인식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광역시의 기초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일하는 방식과 관련돼서 그게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자기 나름대로 계속 고민하면서 부산 아가신데 그래서 아주 화끈합니다. 그 문화도시 출구 전략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출구 전략 포럼이라는 걸 만들어서 상당히 많은 전국의 그 문화도시 역할을 하는 관계자나 활동가를 불러서 그 구청의 그 최고급 간부들 공무원들과 구청 구에 있는 사람들 불러서 야 이거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으니 이 사업을 통해서 영도가 계속 발전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걸 전략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실제로 그것도 그렇지만은 그 다양한 그 이런저런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가져가고 있는 사업들이 실제로 영도를 또 다르게 변화시키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도처럼 인구 20몇만이었다가 지금 10만 미만으로 떠난 도시도 그렇게 해서 뭔가 가져가고 있는데, 하물며 예, 대전시 예산이 1조에 1년에 한 8조 가까이 됩니다. 일반에게 특별하게 기금 포함해서. 근데 동일한 예산이 연구단지의 자체 R&D, 그러니까 과기부나 산업부로부터 오는 것과 출연연대나 카이스트가 그 외부 민간에서 수탁하는 것과 하면 한 8조 정도 됩니다. 이걸 50년, 뭐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50년 가까이 이렇게 해서 이미 많이 쌓여 있는데, 그들의 영토에서 그들끼리만 흔히 말하는 클로즈 시스템에서 이 하는 이 생태계가 과연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고, 아까 말한 것처럼 양적 성장 이후에 다른 질적 성장을 가져와야 된다 그러면 방식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 방식을 중앙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특구로 지정해 줬지만 아주 그 이 어떤 성과나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목표는 있지만 그런 성과를 위한 정책적 수단을 지원하지 않고. 너무 기셔서 예. 조금만 네. 예. 정리해 주시죠. 1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예. 계속 제가 이게 병인데, 여튼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다른 접근 방법을 어딘가는 실험적으로, 그리고 최고가 아닌 최초를 통해서 한번 좀 해보고, 그게 될지 어떨지는, 실험은 결국은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뭐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하진 않지만 계속 한번 저도 공무원으로서 시도해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부처님, 그 제가 또 질문을 이제 청중에서 들어온 질문인데요, 좀 냉정한 질문이어서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답변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뭐라고 말씀을 해주셨냐면, 말씀하신 내용, 아까 강의하신 내용 포함해서 생태계적 접근으로는 실질적으로 유성구청과의 업무적 연관성 또는 지원 관계가 관계없어 보입니다만 의도하신 바인지요. 그리고 네. 지역 생태계에 관이 빠지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지향해야 되는 방향이 어느 쪽일까요?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이걸 의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방식으로 한 것들이 사실 이렇게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서,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뭐 시에서 이제 있다가 구청으로 온 지 한 2년 좀 됐는데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 시도를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험을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최초를 하는 거고, 특히 이 공간 어흥공동이 가지고 있는 초기 포지셔닝을 저는 초기 창업가 생태계라고 봅니다. 여기서 성장하면은 내보내는 건데, 근데 그것들을 하는 것들이 문화적인 접근이라고 하는데, 그 문화적 통로를 정책으로 어떻게 접근할 거냐. 일단은 작년까지는 포럼을 통해서 묶어주는 역할을 했다면, 그 다음에 지금 궁수보 회원들하고 계속 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 원팀을 통해서 이제 해외 출장까지도 한번 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계속하면서 이제 지켜보는 거죠. 그 실험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아니다 싶으면은 이제 제어를 시키고,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것들 중에서 좋은 것들을 받아서 구청 차원에서 결국 예산을 통해서 정책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거를 계속 그 후원자나 지원자 관점에서 계속하는 것이, 끌고 가려고 하는 욕심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 그 외부에 연결을 시켜주는 오그나이저 역할들을 유성구청에서는 초기 단계에서는 해줄 수 있다. 그 어느 정도 크리티컬 메스가 되면 그 다음에는 그거는 이제 자연스럽게 돈 냄새를 보고 달려들어온 외부에서 할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말씀을 잘하시면서도 길게 하셔서 잘하시는 것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컨택 대표님께, 또 이상희 대표님께 말씀드릴게요. 아까 잠깐 넘어가긴 했는데, 사실 지역 창업 생태계뿐만 아니라 지역 산업 생태계, 그리고 지역의 모든 분이 가장 고민한 게 뭐냐면, 지역의 청년 인력들이 지역을 떠난다. 너무도 당연한 모습일 것 같아요. 좋은 일자리가 있고 좋은 시장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 또 많은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으로, 또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곳으로 가는 활동은 너무도 당연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인재를 구하고 육성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의외로 우리 컨택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충남대, 한남대 지역의 대학 학생들을 육성시키고 또 채용해서, 또 어떻게 보면 전문성은 제가 알기로 학교에서 배운 기술적 역량과 산업에서 필요한 기술적 역량은 분명히 갭이 크거든요. 그런 갭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그런 마인드와 그런 생각과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계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은 이제 저희 회사가 하는 이제 우주 파트가 사실 뭐 전국에 있는 그 국립대학교에 이제 항공우주공학과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항공우주공학과는 대부분 이제 에비에이션에 좀 특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항공 쪽에 특화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주를 하려고 하는 사람을 뽑는 것 자체를 기대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지역에 있는 충남대, 제가 어제도 이제 연대 뭐 천문학과라든지 그다음에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교 교수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요즘에는
서울대나 연세대학교 출신들이 그 학교 본교에 남아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석박사를 미국으로 가릅니까? 미국도 안 간대요. 다 그냥 판교로 바로 간다는 거예요. 대기업도 안 가고요. 근데 어떤 애들이 그러면 좋은 애들이 있습니까? 제가 여쭤봤더니 지방의 공립대 출신들이 서울대 연고대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걔들이 너무 잘한다는 거죠.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교육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조금 더 철이 좀 빨리 들어서, 그러니까 저는 철이 좀 안 들었었죠. 그래서 좀 더 철이 빨리 들어서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을 간 거는 맞겠죠. 물론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간 거는 맞죠. 그렇다 해서 지방 국립대 친구들이 열심히 안 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충대나 이제 그 한남대 그다음에 한밭대 이 친구들을 제가 보면서 일단 마인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람을 뽑을 때 1차, 2차, 3차를 해서 채용을 하게 되면 저는 기술적인 거는 거의 안 봅니다. 이미 1, 2차에서 기술적인 부분은 그냥 노멀하게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럼 항상 제가 마지막 질문은 그 친구한테 제가 살아온 자기가 이때가 뭐 30살이다. 그러면 30년 살아온 걸 5만 얘기를 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자기 30년 동안에 어떤 힘든 일, 가장 힘든 일이 뭐였습니까? 그럼 그걸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그걸 통해서 뭘 느꼈습니까? 뭐 이런 것들 위주로 물어봐요. 근데 기술은 실제 제가 항상 그 사업도 그랬는데 저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실패할 걸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무조건 된다. 시간의 문제다. 3년 뒤에 성공할 거냐, 5년 뒤에 성공할 거냐, 10년 뒤에 성공할 거냐 그렇게 생각했지 실패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사람도 똑같았어요. 인생의 기본적으로 사람의 기본적인 퍼스널티가 괜찮으면 기술적인 부분은 뭐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는 시간의 문제지 무조건 된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고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내부적으로 어떻게 이 친구를 트레인 시킬지. 그래서 해보니 진짜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모였는데 그 좋은 사람이 그 팀에서 어떤 그 갖고 있는 그 팀의 문화나 분위기를 깨지 않을 건지만 파악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트레인 시키니 훨씬 잘하더라는 거죠. 예,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왜 우리 컨택의 이성희 대표님께 이런 부분을 얘기했냐, 모두가 다 공감할 것입니다. 각 지역에 이런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아까 서두에 녹설을 얘기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스타트업과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와 지역 생태계가 무엇이 다를 것인가, 무엇을 정의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변화의 주체가 누구고 그 변화를 이끄는 것이 누군가가 더 관심이, 초점이 맞춰져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 듭니다. 우리 이성희 대표님처럼 컨택의 사례처럼 대전에 사람은 아니지만 대전에 와서 대전의 인재를 쓰는 이유고 그리고 대전의 인재들을 쓰면서 지역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변화에 변화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주체가 스타트업이 돼야 된다라는 관점을 접근해 보시면 또 다른 해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 잠깐 현장에서 질문 들어온 거 우리 김채광 부회장님한테 딱 맞는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한번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쪽 질문이고요. 스케일업을 위한 CVC 투자와 대기업 오픈 이너베이션 확대가 오히려 창업기업의 지역의 유출을 가속화시키는 거 아닐까요?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지역 공기업, 중소업 기업 또는 중견기업 CVC 투자나 오픈 이노베이션을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이 있네요. 네. 뭐 생각하기 나름인데 그죠? 네. 저는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야기... 끝이에요? 예. 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대개 우리가 지역 유출이라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죠? 아까도 인재나 뭐 지역 유출 그럼 아까도 우리 녹스 만들면서 말씀을 많이 하는데 우리 스타트업은 항상 원심력이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공부를 참 잘하는데 나는 서울대에 가고 싶어요. 근데 지역을 위해서 충대 가래. 와 이거는 개인도 손해고 국가도 손해죠. 당연히 스타트업 크기 위해서 아까 이승희 대표님 말씀대로 해외로 나가야 됩니다. 밖으로 나가야죠. 근데 단지 우리가 아까 그 표에 90력이라는 이야기 나왔죠. 90력을 누가 만들 거냐. 우리 스스로 열심히 고민하면서 정말 이 우리가 잘하는 게 뭐가. 아까 이성희 대표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대전에서 창업하니까 출연료이 많아서 기술을 줬다는데 굉장히 쉽더라. 이건 엄청난 90력이죠. 그죠? 이런 것들을 잘 키워놔서 원심력보다 90력이 더 커지면 그런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유출은 인재나 뭐 기업 유출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 하나 예를 들어 한 누가 한번 나가고 그걸 사람 안 나가기 위해서 누굴 붙잡고 붙잡는 정책을 쓰고 이건
시대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장하기 위해서 오픈 이노베이션 계속 유지해야 되고 확장되는 부분 원 중요하다라는 생각에 또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전을 보시면 모르시는 게 하나 있는데 대전은 대기업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본사가 대기업이 없는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도 없습니다. B2B 비즈니스가 불가능합니다. B2C 비즈니스는 더욱 충청도 사람들의 구매 시기가 늦는 결정 때문에 더욱 어렵습니다. 이런 곳이 대전인데 대전이 좋은 창업 생태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기술이 많으니까. 해외 논문 사례를 보면 연구소가 많은 도시의 기술 사업화 성공률이 오히려 더 창업 성공률이 더 낮은 거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근데 왜 대전은 우리는 긍정적으로 보고 기회의 도시라고 볼까요? 왜 그럴까요? 이런 관점에 저희들이 사실은 관점을 보신다면 우리 발제신 세 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민간 주도로 포럼과 변화를 주는 기초를 세우시고 지방 정부의 직간접적인 계속 변화를 주도하고 계시고 또 한 산업을 책임져 주셔서 이 안에 변화를 주도하고 계시고 이게 대전의 특징인데요. 혹시 이제 세 분 이제 시간이 별로 안 남아서 세 분 각자 대전이 사실 굉장히 단점도 많은 도시거든요. 그러면 어떤 단점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전은 왜 기회의 도시고 창업 생태계의 역할 또는 기대되는 생태계다라는 걸 한마디씩 좀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처음에 대전에서 포럼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그렇습니다. 이제 그 당시 중기부에 있었으니까 여러 도시를 많이 봐봤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 막 창업 생태계라 큰 말이 막 나올 때였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이민아 교수님하고 앉아 여러 토론을 하면서 야 대전에서 한번 해봐. 만약에 대전이 안 되면 전국에 아무데도 안 될 거야. 대전이 안 되면 안 되고 대전부터 한번 해봐. 그러고 시작했는데 잘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왜냐 그러면 이 저보다 각계 약진을 하고 출연연구소 제가 다 찾아다녔는데 문도 안 열어줘요. 아, 카이스트 정말 벽이 높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스탠포드하고 MIT하고 카이스트하고 너무 다르더라. 그래서 제가 이제 국회에 가서 그 울산 창업생태계에 관해서 발제를 했는데 유니스트 총장님께서 그랬어요. 제발 그거 좀 생각하고 울산에서 유니스트가 왜 필요한지 좀 고민을 좀 해주시라. 그런데 우리 그 대전에는 그런 많은 자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나서서 그걸 끼우는 아까 말씀하셨죠. 구슬이 서말에 끼워야 된다고. 우리가 커뮤니티라는 그 생태계라는 그 구슬을 끼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대전시에서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대전시가 정말 역할을 많이 해줘야 된다. 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전시의 역할을 기대하시면서 저 시간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혁신은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들어진다는 의미는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되는 거죠. 아까 대전이 다른 데하고 다르다는 게 물이 끓는 게 사실은 1도 올라가는 거는 50도에서 51도 1도 올라가지만 99도에서 100도 올라가는 똑같은 1도지만 성질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불을 떼는 거를 정책의 지원이나 뭐 아니면은 민간의 투자나 이런 거라고 본다면 99도까지는 뭐 다 동일하진 않지만 불을 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나타나는 시점은 99도 이후에 질적 성장을 가져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과정에서 돈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있는 주체가 포항은 포스코가 적절하게 그걸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더불어서 대전은 아까 대기업 없다고 하셨는데 대전시 8조고요. 연구단지 8조 떨어지면 이걸 어떻게 활용해서 99도 이후에 1도를 올려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갈 것인가를 고민한다면 예, 대전은 다른 데보다 훨씬 많은 퍼포먼스를 내기 때문에 예, 공공에서 일단 시작을 해야 된다고 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상희 대표님. 질문을 잠깐 놓쳤는데. 네, 네, 대전의 단점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님 생각하는 기회 요인은 뭘까요? 사실은 대전은 아까 뭐 우리 김창 회장님 말씀하셨는데 출연전이 많지만 실제 출연전이 많다는 게 오히려 약점이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제가 예전에 그 중기부 연구원 BI 특화 사업을 해서 이제 출연전 분들하고 교수님을 상대로만 하는 그 창업 그 지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8명이 이제 뽑혀서 했는데 3년 만에 저만 남고 다 이제
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지금도 느낀 게 뭐냐면, 출연료에 계신 분들하고 교수님이 전투력이 없다라는 걸 제가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생각보다 자기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바보 같은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출연료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이제 막 이렇게 개발을, 나라가 좀 성장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그때는 기업들이 기술을 별로 갖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출연료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출연료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업이 더 잘하기 때문에. 일부 뭐 발사체라든지 돈이 안 되는 연구 분야는 국가가 육성을 해야 되지만, 지금 뭐 한양연구원, 생명과학연구원, 그다음에 화학연구원 세 군데 똑같이 노화 연구를 하는데 출연료에 있는 그 돈이 사실 중복 투자가 되지 않습니까? 달 탐사를 하는데 저도 달 탐사, 저도 달 탐사를 해요. 제가 대통령이면 출연료 그냥 바로 저는 합병을 할 것 같아요. 아, 이건 진짜 이건 팩트입니다. 캐나다에 그 NRC라고 하는 곳이 오타와에 있는데, 제가 오타와에 잠깐 1년 정도 있었는데 그렇게, 거기는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출연료는 뭘 해야 되냐면 대한민국 기업이 할 수 있는 내셔널 파워를 증명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있다고 하면 그 주위에 그 좋은 인력들하고 기업들이 인터랙션 하는 걸 맞는데, 지금은 출연 대전에 오히려 저는 약점이라고 하는 부분은, 오히려 출연료이 있어서 좋은 부분도 있지만 거기서 먹고 사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좀 그 부분을 우리가 대전 시장님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좀 정리를 하는 부분이 좀 쉽지는 않은데, 단점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오히려 저는 어떤 기술 기반의 어떤 출연료이 많고 기술 기반의 기업들이 많은데 결국에는 그게 오히려 더 단점이 되지 않냐. 왜냐하면 비즈니스는 기술로 하는, 기술은 그냥 디폴트고요. 그다음부터 마케팅하고 홍보로 하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인프라가 굉장히, 대전은 굉장히 부족하죠. 오히려 서울은 굉장히 잘 돼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우리가 좀 극복을 한다고 하면 어떤 좋은 어떤 테크 기업들 기반에서 조금 글로벌이 나갈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인바이러먼트를 조금 우리가 추가를 한다고 하면 좀 더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뭐 대전은 나쁘진 않죠, 사실은.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말씀을 정리를 네, 마무리를 그래도 훈훈하게 해야 되니까. 네. 말씀을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제가 왜 이 자리에 대전을 드러내고자 했냐면, 작년 서밋에 왔을 때 부산에서 했을 때 가장 생태계가 기대되는 도시가 어디냐 했을 때 대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와서 대전을 보면 대전도 여전히 고민이 많고 약점이 많고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게 단점으로 전향되기도 하고, 또 이 지역 주민들, 이쪽에서 태생으로 나오지 않은 분들이 개척자의 도시 대전에서 개척을, 대전을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도시다 보니 서로 또 다른 고민을 계속 충돌해가면서 이끌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사실 연구 대덕 특구 정책 연구소들도 재미난 현상이 최근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50년이 됐습니다. 예전에 연구원으로, 말단 연구원으로 오셨던 분이 원장님이 되어 계세요. 그분들은 이제 대전 사람일까요? 그 지역 사람일까요? 이제 대전 사람으로 되셔서 대전을 위해 고민하고 계십니다. 오랜 시간과 변화가 있어야 시대가 그 지역을 바꾸는데 또 그 이해관계자들이 영향력을 계속 미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대전 얘기를 했는데요. 첫 섹션을 말씀드렸고요. 이 얘기가 다른 지역 생태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중한 이야기 나눠주신 네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